그래서 그러고 나올래. 이래 애쓰기가 됐어. 역적. 역적이에요, 사모님. 너 좀 역적 스타일이야. 예. 어디 아팠대? 그것도 몰라요. 되게 건강했잖아. 아침에 저,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요. 그 딸이 전화한 게 아니라 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딴 직원을 직원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딸이 그 손님분 전화 안 오냐 그러니까 왔는데 제가 전화했다 이런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아 그쪽이 뭔데 그 먼저 전화하냐. 자고 있는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인데 8시에? 아니요 9시 50분 자본인 씨가 전화하냐. 그리고 지금 그 뭐야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요. 그쪽 직원 어머니랑 임대인이랑 다 얘기 끝난 상태고. 그런데 계약서도 썼었어? 도장 다 찍었죠. 다 그래? 찍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금 못 깼는데? 아 임대인이 뺀대. 계약 다 했네. 근데 파기 문제 없는데. 이게 그 위임장 오빠 그죠? 아 그래서 전화 통화로 대체한다 했거든요. 전화 통화는 등록증 사본 주는 거죠. 근데 위임장 해주면 되지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외국에 있어. 그것 때문에 못해. 위임장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또 뭐. 위임장 뭐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이제 증여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 동생을 2분의 1 그냥 또 다시 증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관리를 전부 그 건물 관리를 다 하는데 아 손님이 너무 이상해요. 딸이랑 엄마랑 다 같이 그 깜깜해가지고
벌레요? 네. 아 진짜요? 네. 여기 강남은 그런데. 강남 구만 그래요? 네. 아 몰라서 그랬어요. 아 진짜요? 강남만 그래요. 진짜요? 네. 다른 데는 막 구글 맞죠? 네. 살고 있잖아요. 맞아. 똑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건데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오늘 이거 계약해서 그만하고 네. 11일 날 월세를 한번 내볼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선불은 계약 끝나고 이사 나갈 때 내는 거고 선불은 안 내는 거 이사 나갈 때.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해놓고는 문장 그거 어디 갖고 했어? 예. 왜? 어디 딴 데 갔다 그랬어? 어제 밤에요? 어제 밤에? 네, 제가 소주 한잔 올리겠습니다. 무슨 소주를 내가 알지 내가 술을 좀 먹으려고 그랬나? 소주 한잔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니, 뭐 고사지를 나냐? 왜 그래? 아니 이보영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나 이렇게 무슨 막 그냥 예. 알통을 잘하고 막 그래? 예. 힘이 좀 세진 거야 이게? 예. 사실은 나한테 안 됐던 아들. 예. 아니 농담이 아니고? 아니 그건 그렇고 농담이고. 예. 사과 안 주셨다 해. 살살 보니까 그전에는 애기 같으더니 힘 좀 세졌나? 예. 아니 나 또 업무 방해하는 것들 일 보고 아니 이거는 백기 그런 거 아니에요? 신지만 똑같거든 그 사과를 이렇게 그냥 먹을 맛이 이렇게 그냥 먹어야지 이런 거 닦아서 먹고 물에 닦고 안 됐어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 여기 누구 앉을 거냐? 아니요 앉으세요 아니 앉는 게 아니라 지금 더워 갖고 나 지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아니 여기다 좀 가서 아니 몇 년 만에 왔나 지금 이거 낚시 이거 쓴데. 네. 아니 요새 뭐 헬스 온다고 힘이 좀 세졌는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우. 이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네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네. 사인. 도장으로 할게요. 도장. 어제가 상관 없잖아요. 도장이 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설다가 물러나 에어컨 도장 그런 거는 다 해줄 거예요. 네. 강남은 다 있어요. 진짜? 저기 딴 생각해도 네, 똑같아요. 저 수업 했을 때 많이 나요, 저한테? 안 나는데요? 예. 많이 안 나요. 의견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진짜 좀 잘 못 먹어요. 세컨드 알지? 예. 많이 지냈어요? 드디어 네 오늘 아침에 오시지 않았어요? 네 방금 소주 한잔 먹었어 밥이랑 같이 아 알아요
무슨 옷 입어? 한번 더 찍어야 돼. 진짜 이렇게 준비 대상 문 확인 행보 잘해서 이거 보고 서류도 있는 거라서. 사모님 이거 사무라이 노래예요? 맞는데? 저번에 태권도 했다. 태권도 대회장님. 아, 그래 그렇게. 아, 제가 진짜? 만호건달 회장님. 전설의 회장님. 아, 금방이. 베트남. 베트남 갔다 온 분이에요. 아, 대단하신 분 많으시네. 사우디에 더 10년 됐다 오시고 지금 여기 경동제일교회 권사님. 아, 그래? 영어. 서울대 나오시고 영어 잘하고. 지원도 좋겠어. 영어 통, 젊은 때 영어 통역 기사님들 가셔서. 가서 오르네. 대박인데. 근데 지금 이빨까지 오라니까 지금. 안에 지금도 멋있으신데? 볼품 없죠 지금. 안에 멋져. 형 이거 노래 체크 좀 해. 아, 네네 알아 이 노래. 이 노래가 좋아? 예, 눈물 날 것 같아요. 이게 인디안 노래로 알고 있는데. 인디안 노래, 인디안 노래. 맞죠? 엘 콘도 파시아. 눈물 났어요 저 이 노래 들으면. 저 이거 실제로 들었거든요. 실제로 들으면 더 감동적이에요. 저거 캡처 주면 돼요 제목? 엘 콘도 파시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들으려고 해. 부동산 보험이. 31일날은 한 번 더 와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계약서 다 썼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입금만 입금만 해주시면 돼요. 나 제가 이거는 나 봉대니까 힘이 좀 올랐나? 예. 그렇죠. 아, 들으시죠. 살을 좀 깎아드려. 우리 회장님 살을 좀 깎아드려. 이건 원래 깎아먹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다 확 이렇게 먹어야. 회장님 해병대 나왔죠? 어. 당연하지. 아니 근데 나는 워낙 오래 옛날 적이야. 요즘 뭐 만나봐야 해병대 나온 사람들 만나봐야 20년 후배인데 대화가 되겠어. 그 내가 내세우는 내가 촌놈이. 회장님 월남도도 갔다 오셨죠? 대단하시네. 말고 뭐 재탕하라고 웃기는 사람이지. 아니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온 것도 뭐냐면 혹시나 저 아파트 강남에 그 아파트 질 수 있는 토지 부지가 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남았거든. 아. 그 소리도 다 있어. 근데 그 위치가 그 대치동역 3호선 대치동역 다음에 보면 학령을 여기 있어. 네. 그 코너에 보면 그 저 뭐야 그 매년 그 전시회 그 주택 전람회 같은 거 거기 매일 하는 그 장소가 있어. 모델하고 지지놓고 그 땅이요. 그 땅 주인이 원래 그 한보의 그 정태수 아니요. 와 예. 엄마 아빠 드신 사람. 맞아 맞아. 그 사람 아들 명도 돼 있어 그 땅이. 예. 근데 시에다가 3,500이 세금이 밀려 있어. 그래서 시에서 압류 확인 좀 모으니까 촉박된 게 해놨어 시에서. 그러면 잡아놓고 뭐 잡아놓으면 뭐해. 그럼 좀 뭐하니까 그쪽 하류를 봤어요. 범위를 봐갖고 시세는 14,400인데 1조 4,400억 시세는. 그럼 4,700억이 공시지가 4,761억인데 4,700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법무법인 변호사하고 같은 서류를 만들어 놨어. 그 서류를 내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혹시 그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물건인지 한번 전화만 하면 금방 알거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웠어요? 이제 안 보고 그걸 다 외워요? 아니 그 왜 이제 그것도 못 외울 정도면 어떻게 해. 기억력. 아 기억력은 내가 아직도 30대한테 지지 안 나오고. 훨씬 낫지 않나? 명동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 아유, 어서 오세요. 예. 저 음료수 막 한 잔 드리게 오셨는데. 아유, 뭐 이발하셨습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보영아, 회사님 그 회사에 안 지금 기영 회사 등받이 있는 거 있잖아. 아유, 오늘 덥다. 어? 보영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렇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서울대 됩니다. 서울대 나오셨어요. 의자 바꿔드려 보영아. 의자 바꿔드려. 왜? 그 동섭씨 좀 보세요. 이게 좀 낫죠? 보영아 의자 바꿔드려. 누가 누구야? 더우셔가지고. 봄이 오시려나 그랬더니 와버리셨네 이래. 아니 오토바이 탄다고. 예. 이거 이제 저걸 하나 입었는데 안 되겠어. 더워서 아까는 쌀쌀했습니다, 회장님. 그랬어? 회장님 서울대 나오셨죠? 그 얘기 자꾸 묻는데 챔피언이 왜 그래? 영어과죠, 영어과. 영문학과지, 영어과.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나이가 50대 같으면 그런 얘기는 잘하는 사람은 어떤데? 사우디에 계셨죠? 어, 나이가 사우디에 10년 계셨죠? 그 미스터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눈치가 없어. 내 나이가 50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대건설에 자랑을 못해. 현대건설에 10년 계셨었죠? 어, 그러니까 아니, 자랑이고 그런 이게 자랑이 아니고 대화를 경력이 경력. 근데 그런 네, 그거를 여기에 조현진님이랑 그 인연이 있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뭐 인연이 원래도 연세가 더 좋지만 그러니까 7학년에서 조금 넘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딱 70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차상으로 보면 후배고 인재 후배시고 또 경력이나 능력은 나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러신데 그 제 아우가 그 혹시 그 굉장히 오래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막걸리 한 두 병 두 병 사오 지금 그 최영권이라고 혹시 어디 있던 분입니다. 아, 연도수 뭐. 시공하는 사람이죠 뭐 그 아, 연도수를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알면 안다고 말씀드리고 연도수가 나하고 틀리면 모를 수도 있어요. 69세니까요 나이는 중요한 게 몇 년도 사우디 이라크 뭐 리비아 뭐 그쪽으로 해서 연도수에 의해서 서로 알고 그 아이가 사, 그 그게 뭐 조금 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알코바로 나간 것이 연도수가 맞아야 돼요. 1980년대 초일 겁니다. 아, 초에 코바에 가서 한 2, 3년 있다 왔고 회사는 어느 회사로? 현대건설. 아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에서 그 아이가 시공으로 전문까지는 했어요. 그러게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 직원으로 갔는지 아니면 뭐 부분 하청으로 또 맡고 나가잖아요. 오야지들. 직원으로 왔죠. 아 그럼 직원으로는 소속이 뭐 중개사업 쪽인지 뭐 그 건축 쪽이죠. 아 건축 쪽에 그럼 건축 기술자 사이트가 가지고 현대 직원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시공 쪽으로는 이제 일가 이제 현대 건설 그 직원들 쪽에서 일가가 있는 막걸리 두 개 그 뭐 네. 저 사장까지도 올라갈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방색이 좀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라서 현대에서는 안 되잖아요. 전라도. 근데 우리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갑자기라도 뭐 하지만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출신지가 그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그냥 한양도 씨세요. 한양도. 아니 그 조사가 한양이에요. 대대동 대대동 거. 서울에 그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저희 조상은 아니시죠 쉽게 얘기해서. 예예. 예. 저희 조상분들이 많이 하시면 얘기해요. 한국의 지역 출신인데. 아, 여기 한 120년 사신 걸로. 서울.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른들 말씀이 200년 살거든 서울 사람 흉내를 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양반이시니까. 회장님 제세그룹 이창호 아시죠? 제세그룹. 여기 고속버스 타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제세그룹이요? 거긴 일산이고 알려고 좀 정확하게 나 일산? 내 기억력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일산 회장님 아이디 그렇지 회장님 아이디 그렇지 왜 제세그룹이라고 그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제세그룹 아시죠? 아 제세그룹은 알아 거기 선배님이죠 뭐, 거기가 한때 뭐 거품을 해서 없어졌다면 거기 대표가 누구 있었어? 이사님 얘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배울 때가 됐지 나이가 몇이잖아? 예 지금 몇 살이죠? 36살 여건이라고 말씀할 때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자기 또래하고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예. 야 너 왜 나왔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제 그건 이제 아니 철이 없어. 이제 그거는 양아치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예. 되는 거 철이 없어.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니 이제 이 사람 내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 예.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저기 뭐냐면 이제 그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미국 애들도 요거 저 두 살 세 살 때서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say hello 그래 인사 잘 드리라고 그다음에 say thank you 요거를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짜박짜박 걷기 시작하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뭐냐면 영어나 무슨 외국어를 하나도 못해도 외국 가서도 자기가 이렇게 태도가 바르면 그걸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아,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딱 벌써 지금 내가 첫 대회 나는데 서울대 나오셨죠? 영문과 나오셨죠? 막 이러면 그 어른들 그렇게는 어린 애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많이 배우네 혼나야 돼.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딱 튀어 오르더라도 이제 궁금하더라도 혼나면서 커는 거야. 이렇게 잘 들어.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선생님이 제세그룹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정인왕님도 또 제세그룹 얘기를 하시죠. 제세그룹을 예.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회사 이름을 이렇게 세 개를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 예. 그 저 제세 그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서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만나 뵙고서
저희보다 뭐 몇 년 위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그때 뭐 쌍용 기조실에서 이제 같이들 이렇게 가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제가 보여가지고 뭐 좀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뭐 과장 정도 일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기는 왜 이렇게 저 서울 법대 출신들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많냐. 제가 저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회사 운영은 특히 그 인사는 이렇게 몰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 사람이랑 이렇게 능력별로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셔야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가면서 아주 그 새까만 후회지만 한 말씀 좀 마음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이제 그 양반하고 이제 동기 선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추천을 했던 양반이 얘가 원래 이러니까 이해하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보기에는 이 사업은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아이디어, 성견지명이 다 있어도 사람들끼리 사실 이제 같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일해야 되는데 머리가 뭐 좋은 사람 또 뭐 그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 뭐 여러 가지 또 모여서 하고 이제 그 돈벌이라는 게 어차피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봐라. 여기 저 예. 일단 좀 많이 듣고 그다음에 막 답답하더라고. 예. 두 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었으니까 두 분이 똑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칼을 들고 있잖아 이거. 예. 칼 하나요? 누군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예. 엄청나게 가까워요. 사실은 저기 저 제가 여기를 그 이사장 혼자 있을 때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근데 같이 가서 좀 내가 색깔 좀 안 많이 먹어서 깜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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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서울대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셨습니까?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뭐 그 당시에 난 전공은 영문학 그랬어요. 아 예.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얘기로 사상스럽게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딱 왜? 내가 사단 타고는 거 어떻게 뭐 지나간 세월 그런 얘기가 글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요새 이제 뭐 여기 지금 집 짓는다고 좀 제가 그 건축사들 이제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만나는데 그 여관에서는 그 대학 어디 대학 출신이냐는 걸 묻질 않아요.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하면 이제 그때는 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뭐 사실 그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저희가 그 중학교 제가 왜 이제 서울대 그 영 서울대는 아닌데 이제 그 서울 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중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시던 어른이 그쪽 그 이제 교수로 가셨어요. 그 최기남 네.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지금도 저는 그냥 영어하면 그냥 그분 가르쳐 주신 걸로 그냥 평생 먹고 사는데.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서울 차대를 나오신 분인데 딱 보니까 그 가서 그 국비장학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연수를 2년 마치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영어 선생을 딱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더니 특히 이제 그 이 저희들 이제 공부 좀 하게 되면 문법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법을 문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한다 그러면 to infinitive 정도는 그 불가피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하나씩 그 발음을 잡아주셨어요. 한 학생씩.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그러고 계시니까 하나씩 하나씩요 발음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 한 과를 다 외우면은 그 모의고사 시험 본 데다가 무조건 10점을 올려주셨습니다. 두 과를 외우면 20점, 세 과를 외우면 30점.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저 60점 이하로 맞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 과만 외우면 항상 90점 이상, 또 근데 100점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1년 내내 그 상당히 그 고역이잖아요, 한 학생씩.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저는 그, 물론, 그러시면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이제 그것이 교습에서 핵심이긴 하겠지만, 그 틀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한국에서 살다 보면, 그러면 영어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있다가 한 1년 계시다가 그냥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그 영어 교육과로 가셨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냥 왜 그 중고등학교 때고 교사하시던 분들이 대학 교수로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 또 교수 하시던 분들이 또 학교로 오시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제 외환된 얘기 겪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이보영 씨는 미스터리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 나이 차이를 못 보거나 그러면 내 막내 아들 보다도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회 렌트에서 상대할 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